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헌법이에요.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행복하신가요? 2014년 UN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58개국 중 47번째로 행복한 나라라고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모두의 행복을 위해 태어났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?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저는 여러분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?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?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정페이, 비정규직 비율 증가와 정규직 감소, 일방적인 구조조정 등 너무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국가기관이 이 모두를 꼼꼼히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입니다.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사례를 발견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? 우리나라에는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. 이 기관은 위헌법률심사, 헌법소원, 탄핵소원 등의 헌법재판을 하는 곳이죠. 절차만 지킨다면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헌법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저를 적극적으로 찾아준다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? 우리를 위한 헌법, 우리가 알아야 가치 있습니다. 이젠 우리가 알아야 할 때.